이번 시간에는 브러쉬 툴을 사용할 때 타블렛을 이용할 경우 마우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브러쉬 툴이 선택됐는데 얘를 리셋 툴로 해주겠습니다. 먼저 마우스를 이용해서 브러쉬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얘를 좀 키워주겠습니다. 한이 정도? 좀 더. 예, 한이 정도 키워주겠습니다. 엔터키 눌러주고 지금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6자를 한번 입력해 주겠습니다. 또그 밑에서 이렇게 6자를 입력해 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브러쉬 스트로크의 두께가 같습니다. 브러쉬 스트로크의 두께가 같은데 이번에는 타블렛을 이용해서 펜으로 한번 6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꾹 눌러서 쓰다가 점점 힘을 빼고서 그럼 나중에 가늘어집니다. 즉, 스트로크의 두께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꾹 눌러서, 그러다가 나중에는 힘을 점점 이렇게 빼주겠습니다. 이렇게 가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타블렛을 이용하면은 크게, 스트로크의 크기가 다르게 페인팅이 가능한데, 그러한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이쪽 브러쉬 세팅으로 가보겠습니다. 브러쉬 세팅 가서 여기 Shape Dynamic 보면 Size Jitter라고 있습니다. 사이즈 크기를 바꿔줄 수 있는 건데 펜 프레셔, 펜의 압력, 타블렛을 사용할 경우 펜의 압력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F12키를 눌러서 모두 제거하고 디폴트로 돌아가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 오페서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오페서티 꾹 눌러서 이렇게 너무 좀 가늘은 것 같은데 브러쉬 사이즈를 좀더 키워주겠습니다. 이 정도? 예. 이 정도면 좋겠습니다. 엔터키 눌러주고 그럼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렇게 들이켜줍니다. 그러면 이 오페서티 농도가 똑같습니다. 즉 페인팅 검정색의 농도가 똑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를 체크해 주겠습니다. 타블렛을 이용해서 펜으로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, 펜으로 누르는 힘의 강도에 따라서 오페시티를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이제 타블렛 펜을 이용해서 6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꾹 눌러서, 그러다가 점점 힘을 빼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검정색이 연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즉, 오페서티가 약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꾹 눌러서 하다가 그럼 진합니다. 점점 살살 누르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오페서티, 스트로크의 오페서티가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타블렛을 이용하면은 스트로크의 굵기도 힘을 조절해 갖고 조절할 수 있고, 그리고 스트로크의 오페서티도 펜의 압력을 조절해 갖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픽 편집 전문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. 그렇다면 반드시 타블렛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마우스만으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페인팅 작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블렛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